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제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 이강훈 전문가입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시장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부재하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증시에 나타나 있는 이슈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작되었었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 일단은 정부와 이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해소됐기를 좀 판단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중국 당국에서는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소수 대란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장에서는 출발과 동시에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요소수에 대한 대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방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법무부를 통해서 이민청에 대한 신설 방안 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 의총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정치적인 색깔이 좀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민청에 대한 신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엑스페리스라든지 오픈놀이라든지 인스웨이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벤트에 대한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해서 NC소프트가 신작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전일부터 해서 다운로드가 새롭게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 초반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트렌드 내용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성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게임주들은 대부분 중국 의존도, 중국 시장에 대한 판호 개방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지는 기간 동안에 게임주들은 상당히 실적 저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재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환경을 게임주들이 이제는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타겟이나 중국에 대한 판호 개방의 목적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때문에 지금 PC 게임이라든지 특히나 콘솔 게임 쪽으로 시장의 활로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주류에 대한 게임 산업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 콘솔 게임에 대한 시장 진출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 피 거짓에 대한 게임이 콘솔 게임으로 출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연내 150만 장 돌파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 흥행을 가졌고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게임주들을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이 게임주들에 대한 차별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IP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기술력도 중요하겠지만 스토리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메인 게임을 통해서 다음 IP에 대한 시장 진출 가능성,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IP 팬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스토리를 따르는 여러 가지 팬덤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이 팬덤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혹은 다른 IP를 통해서 수익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새롭게 급부상되고 있는 이 컨텐츠가 서브컬처 컨텐츠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임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캐릭터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공격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을 따르는 게임주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작 게임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지금 블러드 앤 소울 이후에 11년 만에 새로운 게임 출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 자체가 콘솔과 PC 게임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초창기에는 PC 게임으로 출시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콘솔로 전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모바일로 또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 시리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새롭게 이 게임에 대한 효과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PC와 콘솔에 대한 플랫폼 출시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타겟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또 특징이 있다라면은 확률형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자동 사냥에 대한 시스템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유저 중심에 대한 게임을 펀색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높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올라온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